일반적으로 FL 스튜디오에서 아르페지오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코드를 입력한 후 아르페지오를 만들 부분을 선택한 뒤 피아노롤 좌상단 메뉴 툴스에 있는 아르페지에이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. 그러나 놀라웁게도 이보다 더 빠르고 간편한 아르페지에이터도 있어요. 채널 세팅 창으로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렌치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에 아르페지에이터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죠. 여기서 간단하게 어떤 타입의 아르페지오를 만들지 선택하면 되는데 이 업 아이콘은 코드의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, 오른쪽 다운 아이콘은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연주해요. 옆에 있는 두 개의 업다운 아이콘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식의 아르페지오를 만들어주는데 두 아이콘의 차이는 그냥 연주 방식의 차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. 오른쪽에 있는 물음표는 랜덤 기능이니까 심심할 때 한번 써보세요. 나머지 세부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이렇게 클릭 몇 번이면 아주 간단하게 아르페지오를 만들 수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도 클릭해보는 건 어떨까요?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. Far too kind.